계세요. 여기 반장님이 계시는데 반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금 소수서원에 대한 아니면 유교 문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남한뿌리 신재 조세봉 선생님 이 자리에다가 사립대학을 처음으로 지은 것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서원 주자를 모은 하버드 대학보다 93년이 앞서고요. 길러낸 제자는 353년간 약 4,300여 명을 길러냈습니다. 월천 조목 난수 근무는 백당 구봉령 여헌 정연강 학봉 짐승입니다. 사립대학답게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오늘날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사립대학하고 사립초등학교까지 국가교육지원부로부터 배가 맞았던 노비 한 쌍이 남자 노비 노자, 여자 노비 빗자 눈 맞고 배 맞은 노비 한 쌍이 그 금성대군이 단종을 보게 시끌대는 경문을 훔쳐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세조한테 일러바친 바람에 싸워보지 못하고 역습을 당해서 여기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지나가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애덥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세상에 인칭 대명사 중에 어머니만큼 아름다운 용어가 없고 존대받는 어머니 용어. 그런데 정답입니다. 정혜선입니다. 그 영주 선비의 고장인 건 알았지만 오늘 우리 관장님한테 상세히 설명 듣고 다시 그럼 이어 놀라...